안녕. 켜졌나? 안녕. 오, 바로 추천 들어왔어. 찜닭. 안녕. 원하. 저는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녁 먹고 싶은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원서한테 추천받으려고 왔어요.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안녕, 안녕. 삼겹살 최근에 먹었는데. 부대찌개 먹고 싶긴 했어요. 근데 부대찌개 맛집 있나? 꿔바로우. 떡볶이. 집에서 지루해요. 보쌈. 손가락 마음? 대창, 치킨. 되게 추천 많이 받는데, 김치볶음밥. 볶음밥을 점심으로 먹어가지고, 국밥. 저희가 훠궈를 먹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더 스페셜한 게 생각날 수도 있어서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거든요. 갈비 먹고 싶기도 하다. 순두부찌개도 얼마 전에 먹었어요. 모두 초밥 옹기 옹기장. 냉면도 내가 어저께 먹었어요. 어저께 먹었어. 저녁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떡볶이 먹었어요, 저 최근에. 원스 하트. 풋팟퐁커리가 뭐예요? 짜장면도 어제 먹었어요. 부대찌개가 없네. 일단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훠궈. 원스의 마음 패스. 등갈비 맛있겠다. 간장게장 맛있겠다. 칼국수 닭갈비. 맛있겠다. 칼국수. 닭갈비도 맛있겠는데. 파스타. 요즘 전 거의 한식의 주식이거든요. 거의 한식만 먹고 있어요. 족발도 얼마 전에 먹었어. 대네 스노우 치킨 좋은데? 김치찌개도 아까 먹었어요. 갈비찜. 갈비찜. 피자 뭐가 안 좋아해요? 쭈꾸미. 육회도 맛있겠다. 육회.
이 정도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수제비 낙지볶음밥 다 맛있겠다. 낙지볶음밥. 낙지볶음. 짜장면 어제 먹었어요, 저. 코다리 조림? 코다리 냉면 어제 먹었는데. 감자탕도 먹은 것 같고. 너무 빠르다. 카레, 오랜만에. 김치전 먹고 싶다.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를 지금 얻었어요. 치즈돈까스 갔어요. 치즈돈까스. 비빔밥 싫어해요.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초밥 괜찮은데? 스시. 치즈미?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를 추천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설렁탕 내장 전골. 설렁탕도 맛있겠다. 불고기 전골. 육회. 여기 썼다, 육회. 갈비찜. 갈비찜도 맛있겠다. 계속 늘어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강된장 살치살 양념구이? 뭐야, 맛있겠다. 베이징덕? 베이징덕도 맛있겠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를 추천받았어요. 끝! 이제 안 받아요. 여기서 골라서 먹어볼게요. 라면이랑 막 그런 거보다 뭔가 진짜 식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부대찌개, 훠궈, 간장게장, 칼국수, 닭갈비, 파스타, 갈비찜, 쭈꾸미, 육회, 수제비, 낙지볶음, 카레, 치즈돈가스, 스시, 갈비찜, 베이징덕. 갈비찜 두개 아니야, 지금? 그러네. 갈비찜 두 개는 총 15개 추천받았네. 계속 추천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게장도 오랜만에 먹고 싶긴 하다. 다들 저녁 드셨나요?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잖아요? 뭐야. 저녁 드실 시간이잖아요. 되게 오랜만이죠? 이 중에서 진짜 뭐, 앞으로 뭐 3, 4일 동안 메뉴 걱정은 없겠는데요? 이 중에서 제외할 걸 정해보자. 제 오늘 저녁 메이트가 있는데, 저녁 메이트를 한번 정해볼게요. 저녁 메이트? 자, 이 중에 뺄 거를 내가 메뉴를 얘기하면 빼고 싶으면 빼라고 해줘. 네. 생각 중인 건 생각 중이라고 해줘. 네. 그러면은 뺄건 빼게.
자, 부대찌개. 중간. 중간, 아, 오케이, 오케이. 중간. 훠궈. 위. 위. 세개 있어. 간장게장. 중간 아래. 아, 그런 거 없어. 중간이랑 아래랑 위야. 아래. 아래? 오케이. 칼국수. 아래. 아래. 닭갈비. 중간. 중간. 파스타. 중간. 중간. 갈비찜. 중간. 중간. 쭈꾸미. 중간. 중간. 육회. 중간. 중간. 수제비. 중간. 낙지볶음. 어, 낙지볶음 우리 먹었었잖아. 매운 거? 어, 그때 그거. 중. 중간. 카레. 중, 아, 주, 아래. 치즈 돈까스. 아래. 그럴 줄 알았어. 스시. 중간. 오랜만에 스시 땡겨. 베이징 덕. 먹어봐. 기억나? 위. 위? 그치? 뭔가 땡기기도 하지? 아니, 베이징도 그, 내가 그, 사나랑 피디랑 한번 그니까 먹었었거든. 엄청 맛있는데, 저. 거기 그치? 그 호텔 위에, 아닌가? 거긴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 근처에 진짜 맛집 있어. 근데 그 메이진독은 그 전날에 전화를 해줘야 된대. 아, 진짜? 아니면 막 지금 전화해서 될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님 좋은 데는 안 된대. 저희 지금 거의 답정너시거든요. 거의 지금 이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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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이 있는데 인사해주세요. 이 중에 지금 베이징동이랑 훠궈만 지금 올라왔어. 딴따단! 이게 베이징도 대면은 결승전 좋은데 진출! 그렇지 훠궈. 어, 않아? 베이징도 뭔가 땡겨. 대면 근데 전화해서 그거 해야 될 걸? 그 원래 전날에 사나랑 한번 갔었거든. 그래서 근데 베이징도를 먹으러 갔어. 근데 거기에 그 갔었는데 갔을 때 갔는데 베이징도 갔는데 아 베이징도 먹으려면 전날에 전화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거 먹으러 왔는데 이래서 다른 데 갔어. 거기서 조금 먹고. 진짜. 그게 막 그냥 근데 막 거기도 괜찮겠는데 근데 뭔가 그 맛이 느껴져. 먹고 싶어. 막둘다 먹고 싶어. 맛이 느껴지는데 뭔가 맛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궁금해, 뭔가. 맛있지. 아, 거기 나도 진짜 맛있었거든. 피디님이랑 갔었을 때가. 맛있지. 하여튼 뭔가 그런 중식이 땡기나 봐, 우리가. 아, 어디지, 거기? 여긴가? 무슨 블랙 어쩌고, 여기 되게 유명하네. 여보세요. 일로 올래? 여기가 더 밝아. 나는 위에 있어. 의자 하나도 없나? 아, 저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너 지금 내 앞에서 위에 타고 있다? 위에? 응. 뭐야, 어떻게 귀엽다. 귀엽지? 그치. V앱 때문에 옷 갈아입었잖아. 옷 갈아입는데? 안녕. 사나는 오늘 저녁 뭐예요? 저녁은 우리 지금 가고 있어. 나 이제 밥 먹으러 나가요. 그래요? 맞춰 하세요. 우리는 이것 중에 좀 고민이야. 근데 너무 메이징덕은 다른데? 그치? 아니 그거 하자. 그러면 난 그렇게 뭔가 하자. 스시도 땡기긴 했다. 나 안경 써볼래. 나 안경 새로 나도 사고 써볼래. 싶어. 그 안경 진짜 많잖아. 나 그래? 진짜 아닌가? 많긴 많은데. 밖에서 못쓸것 같은 아, 거구나. 그건 내 스타일. 뭐야, 이거 쓴 순간 앞이 반투명이 되는데? 그거 너무 멀린 거 뭔가 물 아니, 아닌가? 언니 껴봐. 너무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그러네. 이거는 뭔가 어 그거 이쁘다. 뭔가 이 닦아야 이거 뭔가 돼, 이거 한번. 너 그거 같아.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거 뭔가 선글라스 같지 왜 이렇게? 이거 좀 올라가, 다음. 지금 이게 너무 핑크빛이라 그런가?
여기는 안 켜지나 원래? 켜지는데 켜진 건가? 아니 안 켜졌어. 진짜 못 생길 것 같아 키면. 응 못 생길 것 같아. 괜찮은데? 야 이거 삐뚤어진 거 아니냐? 아니 뭔가 그 코. 응. 오늘 내 안에 이거 한번 닦아야 되겠다. 진짜 다 닦아야 되는데. 나 이거 한 번밖에 안 써봤는데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어? 너 거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큰가? 그러게 좀 삐뚤어진 느낌인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이거? 어? 이거 그거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I love you. 이게 뭐지? 뮤비 때 썼던 거 아니야? 어 맞아! 일본 뮤비! 아 맞아! 현재 뭐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완전 뭐 근데 그래서 그거 뭔데? Why don't you?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이거부터 먼저 나왔어. 근데 삐뚤었어. 그래 그때 거네 그때 거네 그때. 너무 오래된 건데. 언니는 그때 거 없어? 응. 어때 내가 얼굴 작아 보이니? 어 진짜 작아. 작아 보여 얼굴. 여기 불을 켜볼까? 여기 불 켜볼까? 따뜻해. 빨간 게 오늘 V 두 번째 안 나? 아니야? 진짜? 응. 뭔가 나 이거 충전 좀 아니야, 해야 돼? 원수가 안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어쨌든 anyway 있어? 허거랑 지금 허거랑 베이징덕인데 지금 베이징덕 갈 수 있는지 한번 베이징덕 어디로 갈 건데? 모르겠어. 고기가 진짜 맛있긴 해. 아니면 거기 가볼까? 그 사나가 한번 찾았었잖아 하나. 아 맞아. 거기 알려주면 안 돼? 뭐였지? 여기 아니야? 이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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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맞지? 어 맞아. 어 이거 신기 알려줘. 그래. 여러분은 저녁 드셨어요 다들? 안 드셨는데 진짜 그건 진짜 그런 거야. 저번에 이거 잘 됐었던 보고 싶어요. 그지? 브이앱 했었구나 아까. 5분 5분인가 6분인가 했었어. 어디 저 차에서? 응. 어 이게 켜지는 게. 아니. 어 괜찮네. 안 먹었어요. 원수즈 제가 오늘 말한 메뉴 중에 저녁 골라서 꼭 먹어요. 간장게장 노래만 먹고 싶긴 하다.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멀리 잘 못 나가니까 밥 먹는 것도 맨날 한정되는 것 같아. 전화를 해볼까? 5시 반 브레이크 타임. 야 여기 만약에 예약되면 여기 갈 거야? 근데 그거 물어봐야 돼. 진짜. 여기는 예약됐던 것 같은데 1시간 전인가 예약하면 된다고 했었어. 야 메뉴가 진짜 많은데? 물어볼까? 갔었어 여기? 아니 가려다가 우리가 전화했는데 가게 닫는 1시간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밖에 안 나와. 내가 그 베이징도 치면 거기 가보자 그럼. 가볼까? 거기 전화를 해서 안 되면 허거를 먹자. 네, 혹시 거기 지금 가면 식사 가능한가요? 이 전부야. 어, 두 명이요. 혹시 룸도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해주세요. 시간 몇 시로 할까? 지금 몇 시네? 어, 8시로 해주세요. 네. 어, 뭐, 이름 붙지 않나? 임나연이요. 네. 네네네네.
왜요? 매진 적 있다고 했어? 매진 적 얘기해야 돼. 그게 중요해. 아 그래? 나 웬일로 안 외웠지 좀? 네 혹시 방금 예약한 사람인데요. 혹시 베이징 덕이 있나요 오늘? 아, 네. 아 진짜요? 그러면은 죄송한데 예약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이지 애들이랑 추는 거. 안 되네. 없네. 왜? 그치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왜? 그 몰라가지고 하나 더 있었잖아. 아 이게 내 구.. 하나 더 있었나? 하나 더 있었던 게 우리 갔던데 아니야? 귀엔가봐. 아니 그.. 그.. 거기.. 아 이거 말하는 건가? 이 호텔? 어 맞아. 언니가 갔던 데는? 그니까 거기 이름이 뭐지? 나 여기 완전 사거리에 있거든? 완전 가까운데? 되게 컸어. 피디님한테 여쭤볼까? 아니면 아 차도 안 나오는구나. 어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오지? 아 배고파. 어? 어? 잤어? 여기였던 것 같아! 전화해봐. 아 여기! 그치? 나도 여기 먹어봤어. 아 진짜? 아 여기였던 것 같아. 아 여기였던 것 같아. 이 여기에서 되게 맞아 여기 이 블랙을 갔었던 것 같아. 오 마이 갓. 근데 피디님 너 전에 전화를 했었겠지. 우리 될까? 오늘 운에 맡기자. 알았어. 어때요? 벌써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매진덕이 전날에 전화 아니면 이틀 전에 해야 될 이틀 텐데. 이틀 전에 했는데 왜 있었어? 아 나도 몰랐어. 청담병도 있고 압구정점도 있는데. 그게 하나는 블랙이고 하나는 그냥인 거 아니야? 찹쌀탕수육 이런 것도 있다. 어때 여기 전화해볼까? 여기까지 안 되면은 안 되면 포기. 뭔가 이런 근데 이 일단 뭐 맞아 이렇게 되면은 더 먹고 싶어.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맞아. 네 혹시 오늘 가서 베이징 덕 식사할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어 네네 베이징 덕 먹으려고 해가지고 나 여기 너무 좋아 어떡하지? 어 네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고 전화 주신다는데? 야, 근데 그거 아니어도 메뉴가 장난 아닌데? 그래? 그럼 그냥 갈까? 그것도 먹고 싶어. 여기가 거기잖아. 본부장님이 저번에 우리 연말 무대 했을 때 사와주셨던 너무 차 안에서 먹었던 도시야. 아, 여기 거야. 야, 진짜 많아. 찹쌀탕수육 일단 진짜 맛있을 것 같고 크림새우 맛있었던 것 같아 여기 새우도 많아 근데 여기 탕이 없잖아 I'm so bad at trying to get you 지문으로 차근차근차근 내가 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래보 어 제발 제발 오리 있게 해주세요 근데 오리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둘이? 응? 우리 둘이 다 먹을 수 있어 우리? 먹을 수 있지 한 마리가 아니라 반 마리도 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와 나 진짜 데뷔 초에 먹어보고 안 먹었는데 어 우리 그 굿즈 갑자기 먹고 싶어 굿즈 그거 한 게 있어 굿즈 우리 그거 시안 나왔지 굿즈? 시안 나왔지 어 이거 나왔어 이렇게 그리면서 맞아 생각하고.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마스크 네, 맞아 마스크. 맞아 이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막 하고 그러지 않나? 맞아 모베 생각하다가 나온 게 이거 어떻게 하면 뭔가 얌전하게
뭔가 이렇게 할까 하다가 웃기다 웃기네. 좋았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귀하다. 그러니까 어리같이. 야,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다른 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 저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어디? 저기 뭐지? 아 이거 진짜 예약해야 되는구나. 해바라기 어떻게 그리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해바라기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피장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렇게인가? 어 맞지? 어 맞아. 그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아닐까? 그냥 뭐 갈까 그냥 하고 하나만 더 도전해볼까? 어떤 거기밖에 없어 이제. 우리 저번에 갔던 거기는 맛있었어? 어 그냥 괜찮았어. 어디인데? 거기는 근데 뭔가 우리는 가게 분위기 예전에 갔던 데 가게 분위기를 알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맛있는 게 있잖아. 아, 맛있는데 조금 맛있는데. 마음이 부족한 느낌? 2% 마음이 부족한 느낌? 아씨 뭐 먹지? 그리고 거기는 진짜 그것밖에 없어. 이게? 아 하고 그냥 해볼까? 먹어볼까?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뭔가 새로운 거 먹고 싶어. 나도 나 새로운 거 먹고 싶어. 허거를 먹고 싶어. 근데 먹은 느낌이 알아. 무슨 마음인지 알아? 맞아 상상 간다. 어, 상상이 가. 닭발 어때? 닭발? 새롭잖아. 오 마이 갓. 닭발은 뭔가 땡기지 않는 거 같아. 내 밖에서 닭발 먹어본 적이 없어. 어? 너네 혹시 여기 갔니? 어? 아니? 아니야? 어. 아 얘 뭔가 땡기셨는데. 생긴데? 후기가 나 리뷰를 많이 본다고. 리뷰가 중요해. 베이징덕 맛집. 근데 리뷰가 생각보다 많은데? 아 진짜? 응. 아까 처음에 전화했던 데 있잖아. 아 그런 데는 다 좋아. 내가 방금 보여준 데. 그러니까 아까 전화했던 데는 리뷰가 71밖에 없는데 다현이가 방금 보여준 데는 186이나 있는데? 아 진짜? 응. 어 여기 잠실점도 있다 여기. 여기가 가끔이다 여기야. 아니지. 아, 나 오진자 알아. 거기 압구정 쪽 아니야? 아씨. 참, 뭐, 여기도 다 확인을 하고, 청담점에서 그러신 거겠지? 잠원점도 확인을 하셨겠지? 내가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겠지? 너무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고 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떡하죠, 루스? 런스가 생각해 줄 거야. 어떡하죠? 추천해 주세요. 새로운 음식 먹고 싶어요. 뭐 막 김치볶음밥 뭐. 부대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맨날 맨날 먹은 거 같아. 좀 새로운. 나 가는데 이름이. 아 나 어딘지 알아. 여기 맛있어. 나 먹어봤어 가서. 맞아. 이름 나 아니야? 잠이 잠이. 아 진짜 뭐 먹냐 씨. 나 점점 배고파. 맛있는 게 되게 많았는데. 추천이 없어, 추천?
아니 왜 추천 안 해줘요? 아까 완전 많이 해준 JYP 식당? 뭐 괜찮지. 안 하죠 안 요즘. 하지, 지금. 지금 회사가 안 하고 운영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뭔가 회사까지 가기에 좀 멀지 않아? 오빠야. 지금. 오빠야. 지금 거의 40분 걸릴 걸? 응. 이 시간. 지금 시간이면. 아 라면 좋아하는데 너무 스페셜하지 않아요? 타코 해물찜 쌀국수 왕갈비 샤브샤브. 나 어제 타코 먹고 싶었는데. 아 진짜? 이런 거 하지. 완스. 말 안 하고 말 안 해야지. 아까 그렇게 할라 그랬는데. 생각이 좀 비슷해. 아니 진심. 아까 나 그거 활도 나도 진짜 그랬어. 난 쐈는데 안 쐈었다니까. 피자는 모모가 안 좋아해요. 내가 언니한테 피자 먹자 하려고 했는데 모모 안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낙곱새 먹어볼래 우리? 그 유명한 낙곱새? 뭐지? 계속 추천해줬잖아 혜미 언니들이. 낙지 곱창 새우 그거 진짜 맛있대. 낙곱새 사진 봐야 돼 한번. 그럼 우리 부산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었지. 은수 안녕 나 갈게요. 안녕. 낙곱새 맞죠? 낙곱새 맛있어요 은수? 낙곱새 맛있어요? 낙곱새 맛있냐고. 맛있어요? 아, 곱창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청담 낙곱새. 이런 거는 웃으면 안 된다고. 어 맛집 있네. 아니 근데 체인점이지만 끌리는 맛은 아쉬웠다. 수요미 시키고 인정한 용호낙지 있는데. 아 진짜 저 새로운 거 먹고 싶은데. 뭔가 고퀄리티의 음식을 먹고 싶어 지금. 간단한 거 말고. 뭔지 알아? 몰라? 아 진짜 못 먹어. 야 우리 8시 전까지 정해서 정하자 솔직히. 지금 뭐랑 뭐가 있지? 후고? 일단 후고는 안전빵으로 있고 새로운 메뉴를 추천받고 있어. 대안 없어요. 뭐야 후고 vs 새로운 메뉴. 너 그거 같아. 도전 골든벨. 자 마지막 남은 학생 모모. 네. 희나이 모모. 네. 과연 골든벨을 제 1786개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다고요? 아니 한국에서. 에? 일본에서 왔다고요? 한국 유학생입니다. 아 네. 일본 친구인데 이렇게 한국말로 된 그 문제를 잘 맞춰서 이렇게 골든벨 파이널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앞에 계시네요 되게. 네? 질문 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냥. 그러니까 받아쓰기 할게. 언니가 알았어. 그런 좀 어려운 한국말 내가 말하는 거를 받아쓰기. 알았어. 그러면은 자 이번 문제를 받아쓰기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을 경우, 다 맞췄을 경우 히라이 모모양이 이번에 골든벨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요. 자, 이제 들리는 대로 받아 써 주세요. 기다려봐. 자, 들리는 대로 받아 써 주세요. 잠시만요. 어려운 문장. 어려운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자.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거 할 수 있겠다. 할게요. 천천히 말해줘. 상담 담당 선생님께서 상담 담당 선생님께서 야 이거 길긴 한데 진짜 쉬워. 잘 쓸 수 있어. 상담 담당 선생님께서 야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 다른 걸로 하자. 알았어. 다시 할게요. 며칠 더 할게. 응. 오케이 시작. 농촌 진홍청 손영란 과장은 다시 농촌 농촌 진홍청 농촌 진홍청 손영란 과장은 어 나 발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손영란 과장은 집밥 백 선생을 보면서 집밥 백 선생을 보면서 어 내 발음 완전 퍼펙트해. 짰어요? 응. 보면서 철판 숯불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철판 숯불 스테이크를 만들었다. 다 쓰셨나요? 응. 수정의 시간 5초 드립니다. 5. 여기 막 꾸며야 되는 거 알지? 너. 아, 꾸며야 돼? 어, 막 뭐뭐 화이팅! 트와이스! 트와이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자기 그런 거 판에다 꾸며야 되잖아. 자, 제한 시간 이제 5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히라의 학생은 과연 훈칩의 86회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남은 히라의 모모 학생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뜨든, 농. 자, 지금 체크해볼게요. 저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농, 농, 촌, 진, 홍, 천, 손, 손, 어딨어? 손, 영, 란, 과, 장은, 가장은, 집밥, 백선생을, 오, 보면서, 철방, 철방, 이거 뭐예요? 철방 숯불 스테이크.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철판. 아니지 언니. 왜? 발음이 안 좋았어. 뭐래 나 진짜 완벽했어. 언니 숯불. 발음 안 좋았어. 와. 와 중간 언니 과장이라고 안 했어. 과장이라고 했어. 뭔 소리야. 과장은 알아 나도. 뭔 소리야. 과장이라고 하면 알지. 과장이라고 아 과장이라고 했잖아 언니가. 나 진짜 발음 완벽했어. 원스가 판단해요. 철방 안 되겠네. 철방 숯불 스테이크 너무 귀여운데. 철방 숯불 스테이크. 야 너 그럼 철판 모르겠지. 철판 숯불 이제 먹지 마라. 너 철방 숯불만 먹어라 이제. 숯불 숯불 풀만 먹어라. 너 이제 철판 숯불 못 먹는다. 어 귀여워.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히라의 모모 학생은 탈락했어. 고정 골든벨 울리지 못했습니다. 오. 자 이제 돌아가세요 집으로. 네, 집으로 돌아갈게요.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귀엽다. 언니 발음이 안 좋았네. 하나 더 해볼래? 그래. 아니, 나 진짜 발음 좋았지, 솔직히. 나는 진짜 잘해. 나는 진짜 이제 이런 거 잘하는데, 언니 진짜 발음 때문에. 뭔 소리야, 우기지 마! 진짜. 난 진짜 잘하는데. 진짜 발음 제대로 해줘. 아, 뭐하지? 재밌는데 다? 그럼 내가 진짜 쉬운 걸로 해줄게 이번에. 그럼 잘 맞출 수 있어? 다 맞춰봐.
아 근데 쉬운 걸 하면 만약 틀렸을 때 내가 창피하잖아. 아 뭐래? 아니야. 쉬운 걸 해볼게. 나 진짜. 참치 꽁치 꽁치찜과 참치 꽁치. 뭐라고? 다시. 참치. 참치 꽁치찜과 찜. 야 솔직히 진짜 발음 좋은데. 야 이거 그냥 단팥 맛통 찐빵. 써. 당. 네가 알아서 써. 하지 말. 나 두 번씩만 해준다. 단팥 맛통 찐빵. 진짜 이거 잘하지 않았어요? 완전 좋대. 단팥 맛통. 응. 찐빵. 썼어? 진짜 쉬워야지. 찰떡, 꿀떡, 콩떡을 먹었다. 와, 발음 미쳤네. 콩떡, 꿀떡을 먹었다. 자, 재도전하는 히라의 모모양이 과연 도전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지. 단빵 맛 통찐빵. 자, 보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참치 꽁치찜과 여기서부터 할게요. 야, 왜 네 발음대로 해? 찰떡. 왜 네 발음대로 해? 찰떡 알잖아, 너 찰떡인 거. 찰인 거 알잖아. 응. 근데 너 발음대로 짤이라고 써. 찰떡? 오, 찰떡. 그 치, 그 참치 어. 할 때 똑같은 거야? 잠깐만, 너무 귀여운데? 자, 여긴 다 맞았어. 참치 꽁치찜과 자, 여기 심각하니까 여기 나중에 보고 차르로 고쳐주시고요. 짤떡 아니고 찰떡, 콩떡, 꿀떡을 먹었다. 와, 여기 되게 퍼펙트하거든요. 근데 단빵 단빵맛 똥찜빵. 언니가 그렇게 발음했잖아. 무슨 소리야. 와, 진짜 어이없어 이거는. 야, 너 진짜 어이없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언니가 단빵맛 똥찜빵이라고 했어. 뭐래, 통. 단팥, 빵도 아니야. 단팥 맛이야. 팥. 어, 맛은 맞았네. 단팥, 단팥. 팥. 너 단팥빵 몰라? 단팥? 알아, 팥 들어가 있는 어, 빵. 그게 단빵이야? 응? 그게 단빵이야? 단팥이잖아. 팥이 단 거지. 언니가 잘 뭐 안 말했어. 진짜 어이없어. 단빵 맛. 똥찜빵 뭐야? 똥찜빵. 언니가 똥찜빵. 와,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이거 솔직히. 아 진짜 나 그렇게 들었는데. 야. 똥찜빵.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잖아. 똥찜빵 했더니 똥찜빵 이랬잖아. 너 통 제대로 가도 통 제대로 할 수 있어? 똥. 안 되잖아 통이라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하지. 와서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 너. 한국어 레슨 받아야겠어. 어, 너무 귀엽다. 단빵빵 꽁찜빵. 안 귀여워. 완전 네 발. 이게 뭔가 여기 받아쓰기 한 거를 정말 발음이 좋으신 분이 읽으면 모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치 꽁치찜과 단빵맛 똥찜빵 짤떡 꽁. 안 돼 안 돼. 그치 않아? 아까 것도 그러니까 내가 네가 쓴 걸로. 농청진 홍천 선영랑 가강은 진팥 백성색을 보면서 철방숲 뿔스테이크를 만들었다. 오, 모모 성대모사 할 때 연습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꿀팁입니다. 괜찮아, 못 써도 근데, 내가 말할 수 있잖아 더. 어, 생각보다 나는 못 쓰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맞았어. 어려운 것만 틀렸어. 맞아, 나는 은근 잘해. 맞아, 은근 잘하는데? 언니 발음 문제였지.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뭐 먹은데? 나 네이버에 저녁 추천을 한번 쳐보겠어. 저녁? 똥찜빵 먹자. 찐빵 먹고 싶긴 하다. 야, 고기는 아니잖아. 고기 먹고 싶어. 고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지금 기운. 호구 아니면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곳을 가고 싶어. 어떡하지? 어? 오랜만에 고기도 괜찮다. 고기. 그. 뭐. 고기. 어? 비밀.
말해 주는데 뭐야? 여기서 괜찮잖아. 오랜만. 아 몹쓸. 왜? 왜? 나 이상한데 추천해줬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라 너 거기만 하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 추천이 나갔잖아. 미안하다. 솔직히 미안하다. 거기 말고 그 언니 알지? 여기 맞아. 아, 어 괜찮은데. 그치.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고 괜찮은데. 여기 그 갈비 먹고 싶다가는 갈까? 원스 저녁을 결정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 곳으로 가려고요. 자주 갔던 식당으로 가서 맛있게 저녁 먹고 올게요. 원스도 맞자 하세요. 아쉽다. 그치? 응. 좀 더 할까?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지? 10시까지 기다리세요. 전화하자. 한 8시까지 하자. 8시? 8시까지 하고. 아 진짜 배고파. 대박이야. 이렇게 보면 또 머리색 되게 이상하진 않네. 그치. 완스 나 금발 했어요. 잘 어울린다 야. 고마워. 잘 어울린다. 얼굴에 훨씬 환해 보이네. 고마워. 흑발보다 난데? 그치. 응. 역시 너 데뷔 초 때 금발했던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그치? 응. 다르지. 얼굴이 좀 더 환해 보이고 좀 더 어려 보여. 새로운 모습 보기 좋다. 고마워. 염색했네. 염색했지. 뭐 염색했으니까 곧 컴백하겠다. 미안해 완수. 뭐 스포할 게 없는데 스포일러를 주세요라는 댓글 있네. 스포할 게 없어요. 스포할 거라곤 스포? 이거 내가 그렸어요. 어? 나도 내가 그린 거 저쪽 내 방에 있는데 보여줘봐. 어? 진짜? 한 번도 안 보여줘. 어디 있지? 진짜? 기다려봐요.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어때요? 그림 배우고 싶다. 원스 원스 포즈 취해주세요. 원스 자 찍을게요. 지금 포즈 취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세, 아, 쬐꺼! 우리 다시 화실 갈래? 쬐꺼, 어? 화실 갈래? 응, 가고 싶어. 그치? 응. 이리로 가자. 짜라란! 예쁘나! 이건 제가 한참 보라색 환장하면서 좋아했어. 이거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맞아. 예쁜데? 예쁘게 나오는데? 응. 예쁘죠? 비가 오는. 비가 오는데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정말 예쁘죠? 옛날에 모모랑 그림 배우러 가서 그렸던 건데 또 가자. 근데 내가 진짜 보라색을 진짜 좋아하잖아. 나 TMI 말할 거 있어. 보라색 좋아해서 다 보라색이잖아 지금. 근데 보라 좋아해. 나 지금도 최애야. 최애인데 다른 색에 빠졌어. 맞춰봐. 너 알지? 내가 진짜 요즘에 환장하는 색이 있다고? 나 완전 빠진 이런 거? 어 비슷해. 맞아. 이런 것도 같은 톤이야. 나 그래서 오늘 입었어. 아 진짜? 응. 그거 아니 딱 무슨 색이 있어. 하늘색! 아 하늘색. 아, 하늘색 졌다고 했었나? 했잖아! 맞아, 맞아, 완전 맞아. 많이 했었잖아. 맞아. 근데 채영이도 그 색 됐다고 그때 막 그러지 않나? 채영이도 막 아 요즘 나도 파란색 좋아해. 아 채영이 파란색 좋아. 바다색 좋아한다고 했어. 맞아. 난 연한 하늘색 민트색 이런 게 그래서 나 이거 바꾸고 싶어. 민트 그거 알지? 아 나 너무 지금 민트 같은 파란?
그 계열이 다 좋아. 연한 하늘색이 제일 좋아. 연한 하늘색이랑 연한 연두색, 뭐 민트색 그런 거에 너무 빠졌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런 거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나 사실 우리 체조 앵콜 콘서트를 위해서 내가 사실 제 개인 마이크가 흰색이었잖아요. 거기 원래 보라색이었어요. 그 보라색이 보라색에 꽂혔을 때 그 팬미팅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잖아, 보라색. 근데 팬미팅 때 내 마이크 고장내가지고 마이크를 못 썼어. 그래서 보라색을 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파란색에 꽂혀서 이번에 염색을 했어. 염색? 어, 보라색이 그럼 한 번도 안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그래서 흰색 바꿨어? 어, 안 하려고 했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요색으로 했어. 아, 괜찮다. 괜찮지? 완전 연한 하늘색. 응, 예쁜데?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하늘색에 꽂혔다고요. 나도 하늘색 좋아. 근데 나도 보라도 좋아. 뭔지 알아? 어, 나도. 그니까 두 개 같이 좋아. 어, 알아. 연한 보라랑 연한 하늘색, 민트 이런 거. 그래서 아유, 민트 사고 싶었어. 후회했어. 그렇다고요. 나 그래서 연한 보라 스티커 그 다시 샀는데. 그거 하트. 하트. 보라는 근데 이게 진짜 예쁜 거 같아, 색깔. 어, 예뻐. 그치? 아, 나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 저 안에 있어. 여기. 이거 다시 시켰어. 뭐? 아, 진짜? 나 이거 아직 안 쓰고 있는데. 진짜? 응. 여기 지금 붙이려고. 여기 이거 내가 다시 했거든. 아~ 그래서 이거. 귀엽네. 붙이려고 했지. 귀엽는데? 귀엽지. 응. 아, 아무것도 안 붙였어. 이렇게 짠. 아, 배가 등가죽이 붙은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이거 그때 산 건가? 아니, 이것도 다시 시켰어. 다. 얘 얼굴이 원래 이렇게 핑크색이야? 얘 뿌 아니야? 뿌 아니야, 얘는. 아, 얘는 진짜? 그 엘모 엘 아~ 그 알지? 그 무섭게 생겼어. 네. 닮았어 오늘. 그럼 내가 무섭게 생겼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지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오징어보단 낫잖아. 맞아, 언니는 오징어지. 배가 많이 고파요. 배가 많이 고파요. 그 탄 먹고 싶어. 그거. 나도. 그 매운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어 나는. 아. 그 작은 걸로 시키자. 고와. 나연이 머리가 왜 곱슬? 아니, 나 오늘 진짜 웃긴 게 파마했냐는 소리 두세 번 들었어. 진짜? 응. 진짜 이거 드라이인데요. 드라이예요, 여러분. 아니, 귀여웠어, 머리. 나연 언니 성격이 너무 좋다. 재밌어. 땡큐. 또 뭐 있어? 언니 유유유 팬 한 지 4년이나 넘었는데 팬미팅, 팬사인, 회 콘서트 다 못 봤대. 왜요? 그럼 다음 콘서트 오려고 하나보다. 그런 거 신고해 너. 무슨
모모누나 너무 예뻐요. 거의 뭐 천사야. 와 진짜 무슨 뭐야. 고마워. 골라 이거 왜 뭐. 좋은 고마 읽으려고 하고 있지. 불러주세요. 뭐야? 일러주세요. 와, 와 불러줘. 뭔가 신선한 댓글이었어. 불러줘. 라나나나나나나 그 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애미란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오 가끔 내가 긴게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끌려 왜 이 알라디디 티티는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나 티티는 안 질려. 그렇지 않아? 나도 뭔가 티티 안 질려. 티티 진짜 명곡이야. 그쵸? 누나들 아이폰 12일 살까요? 아니면 12일 프로? 11 프로가 요거 3개 달린 건가? 언니가 12일이야? 나 11인 것 같아. 그거 3개 달린 게 프로. 2개랑 3개 중에 고민하신다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3개인가 4개인가? 야 3개지 3개인 것 같은데? 더 많은 게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진짜 요게 그 11 플러스? 프로? 그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 뭐야 우리 귀엽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손이 조금 작으시면은 제 생각에 이거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옛날 X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 이거 3개 달린 프로가 조금 더 작아서 한 손으로 쓰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손이 작으시다면 그거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나는 요거 12의 화이트가 되게 예쁘던데. 블랙 할 거면은 프로. 화이트나 컬러 할 거 같으면은 요거 두 개. 그렇대요.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입니까? 콘칩. 나 요즘 콘칩에 빠져있는 거 알지? 너무 맛있어. 내가 한 봉지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네, 요즘 붕어빵. 아 내가 잠깐만 헷갈렸는데 뭐야 그거 있잖아. 이거 3개 달린 것도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잖아요. 나 그거 큰 거 제외했어. 큰 거 제외하고 그거 엄청 큰 거 사고 싶으면 큰 거 사야 되고 요거랑 그 세 개 달린 작은 사이즈 중에 고민한다면 아 몰라 헷갈려요. 죄송해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여기서 댓글을 나 보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머 아직 키 안 못 들었어요? 네. 귀 이번에 뚫어. 아니야. 그래 뚫지 마. 네. 배 소리 나나? 아 배고파. 8시래요. 58분이네. 약속은 지켜야지. 약속 지켜야지. 저 아이들 집안생인데 팁 좀 주세요. 어떤 팁이요? 오디션에 합격하는 그런 팁인가? 아이돌 지망생이면은 어떤 팁을 주실 거예요? 그러게.
엄청 하고 싶은지 확신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막 되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 뭔가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진짜 엄청 하고 싶은 마음이 확신이 들면은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팔찌 뭐냐 물어봤는데. 아, 팔찌? 한번 보여줄까? 이게 저희가 그런 막 소원 팔찌나 이런 거를 사고 싶어가지고 가서 한 건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샀어요. 나는 약간 보라색 이런 거 약간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이 점점 색이 달라지는 것 같아. 맞아. 이거 뭔가 안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 또 공연 때도 차고 있어요. 18시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배포크로 가보겠습니다. 원수도 마주하고 또 자주 찾아올게요, 이제. 안녕. 다음 메이크업 한 날에 만나요. 안녕, 맞자.